한쪽에선 작은 망치와 정으로 금 조각 위에 말의 얼굴을 새겨놓고 있었는데요. 말의 털 한올 한올까지 살려서 정교하게 조각하고 나면 갑오년 기념 말 펜던트 완성. 디자인 자체가 심플해지고요. 중량대도 좀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저렴해지는 거죠. 가격대가. 네, 그런 쪽으로 소비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이색 새해맞이 소식을 제보받아 인천으로 향한 제작진. 갑자기 운동을 하는 이들의 정체는?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정신도 무장할 겸해서 동호회 사람들이랑 바다 입수를 하러 왔어요. 겨울바다 입수를 한다고요? 네. 뭐 조금 추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언제 이런 걸 한번 해보겠어요. 영하 2도의 매서운 추위. 성난듯 밀려드는 파도는 위협적이기까지 한데요. 새로운 도전을 위해 모인 이 동호회 회원들은 2014년에 첫 번째 도전으로 자신에게 도전하게 선택한 겁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었던 목표들도 있는데 그것들도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2014년 화이팅! 씩씩한 외침과 함께 바다로 달려드는 동호 회원들. 발끝이 물에 닿자마자 36개 기력나. 아이고. 뭐예요? 아, 이성훈 타러 너무 좋아요. 뭐 작심 3일도 아니고. 지켜보던 사람들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도전해 보는데 얼음장 같은 바닷물에 돌진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입수 성공입니다. 추위에 맞서 자신과의 싸움을 이어가는 건데요. 야, 젊음이 좋네요. 파이팅입니다. 다들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 그렇죠. 자 우리 감렬 PD인가요? 네 일단 카메라를 빼고 밖에 있던 감렬 PD 이들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까? 허공에 매달린 채 바닷물에 내동댕이 쳐졌는데요. 새해 촬영하는 것도 서운한데 바다에 빠지고만 감렬 PD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진짜 감렬 PD 아니 선생님 운동 화이팅. 피니시를 하나 또 이런 것까지 다 너무 좋습니다. 예요. 앞으로 내년에 일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 느낌이 좋습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2014년 희망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1200만 명. 이들이 한국을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The experience, no. 朋友介绍，然后目前好像只有韩国有卖，台湾还买不到的。 통 큰 외국인 관광객을 잡아라. 외국인 특수 마케팅으로 경제난을 극복한다. 경제 불황 속 호황을 누린 사람들을 대한민국은 지금에서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골목길. 길게 늘어선 줄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들이 보였는데요. Where are you from? We're from Malaysia. I'm from England and he is from America. Miyazaki. Indonesia. 아, 전 세계인들을 기다리게 하는 이것의 정체가 뭔가 했더니 바로 호떡! 도대체 어떻게 이곳까지 찾아온 걸까요? 영국에서 호떡 드시러 오셨네. 무슨 데스? 닥산 히도가 기대다가라. 나 Actually, found it on the internet. Oh. Yeah. Were you in a video? Yeah. Yeah. Yeah, yeah I saw your video. 진짜요? Thank you. 호떡 호떡 호떡. 사장님이구나. 호떡 호떡 호떡. 예. 호떡 호떡. 한국 분 8분 정도에서 외국인 2분 정도, 한 20% 정도가 외국인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맛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싶어 지켜봤지만 반죽에 각종 소 올리고 굽는 것까지 일반 호떡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외국인을 사로잡는 비결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바로 외국인들 배려한 메뉴판이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영어라든지 일본어, 중국어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저희 주거는 자 영어를 담당하고 있죠. 아 영어. Here it is, honey hotdog. This is very hot.